우바와 벨프. 잠깐만! 해치려는 게 아니다! 내 펫이 되어달라는 후! 괜찮아, 우바! 다들 왜 날 무서워하는지 모르겠다. 난 조련사가 될 수 없는 걸까? 실망하지 마. 분명히 마음이 통하는 펫이 있을 거야. 고맙다, 사부! 우바, 더 열심히 할 거다! 배신가? 이런, 다리를 다쳤나봐. 이 녀석은 베르푸스의 새끼다. 다치는 바람에 어미를 따라가지 못한 모양이야. 많이 아프냐? 괜찮아? 한성질하네. 이 녀석은 내가 보살펴보겠다. 어디 보자. 거참 녀석, 금방 치료해 줄게. 좋아, 치료는 됐고. 자, 먹어. 안 먹을 거야? 그럼 할 수 없지 뭐. 으아, 맛있다. 그나저나 널 뭐라고 부르지? 그래, 벨프. 어때? 멋진 이름이지? 그래. 밥 먹자. 자, 한번 움직여봐. 이제 다 나았지? 그동안 고생했다. 녀석, 이제 고기 먹을까? 고기가 얼마 안 남았다. 사냥을 해야 하나? 아니다, 난 펫 사냥은 하지 않기로 했다. 남은 고기는 벨프한테 주고 난 다른 음식을 찾아야겠다. 고기가 아니어도 숲에 먹을 게 많구나. 왜 이러지? 저게 독버섯이었나? 벨프. 어디가? 벨프, 미안하지만 지금은 먹을 수 없어. 녀석, 알았다. 배가 안 아프다. 설마 이 열매 덕분에? 녀석. 좋았어. 자. 대단한 걸. 이제 조련사 시험을 봐도 되겠어. 그래. 저건 이 아이의 어미인가 봐. 어미? 어떡해! 엄마한테 가버렸나 봐! 뭐해! 얼른 쫓아가! 다행히 돌아왔어! 안 돼! 엄마한테 가! 왜 그래? 조련사 시험! 어서 가! 가라니까! 대체 왜 돌려보낸 거야? 벨프에겐 나보단 아직 엄마가 필요하다. 우바. 벨프! 난 꼭 조련사가 될 거다! 그땐
꼭 내 펫이 되어줘! 유령의 정체! 아이고, 이게 뭐냐? 이 시간까지 펫도 못 찾고 길바닥에서 저녁이란 이게... 대신 물고기는 많이 잡았잖아요. 맛있겠다! 대체 펫을 찾으러 온 거야? 놀러 온 거야? 어? 왜 그래? 먹어! 내 코미 주머니가 없어졌다고? 정말? 와, 그러고 보니 물통도 없어졌어. 아까 따온 열매는 어디 갔지? 이상하네. 숲의 유령이야? 깜짝이야! 녀석은 처음엔 사람의 물건을 훔쳐가지. 그러다 마지막엔 목숨까지 가져간 거야. 아이고, 뜨거라! 정말 유령인가? 다들 겁먹었군. 유령이 어딨다고? 유령이다! 진짜 유령인가봐! 도망가자! 잠깐만! 저기 스톤 리더가 있어! 어? 뭐야? 스톤 리더는 안 돼! 이제 그만 가자. 스톤 리더는 찾아야지. 유령이 이쪽인데. 어? 저건 가쿠야. 가쿠? 뭐가? 어, 머리에는 정령초로 마법을 쓰는 배시지. 그럼 유령은 아니란 거지? 저 녀석이 우리를 놀렸겠다. 재밌다. 이건 뭐 하는 물건이 크크. 재미있는 구경 잘 봤다. 마법의 원동력이 이 풀이란 말이지. 가쿠 이 녀석! 그래도 마법은 풀린 것 같아. 어서 다시 가보자! 내 정령초. 야! 스톤 리더를 돌려줘! 찾는 게 이거냐? 너희들 무슨 짓을 한 거야? 머리에 재밌는 게 있길래 우리가 뺏었지. 이건 덤으로 뺏었지. 안 돼! 어서 돌려줘! 이런 함정이었어! 멍청한 녀석.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다. 뭐가? 어서 도망가! 이거 아주 쉬운데. 안돼! 루시! 어쭈 이 꼬마가? 이 꼬맹이. 여기까지네! 안 돼! 루시는 건들지 마! 스톤 리더만 있었어도... 어? 어? 이건... 가쿠! 아, 루시! 감히 날 화나게 했겠다! 나와라! 펫! 양기로! 설마! 야, 여러분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기로? 남의 머리를 망치는 건 용서할 수 없기로! 미안했다, 쿠. 장난일 뿐이었는데 일이 커져서 놀랐다, 쿠. 괜찮아. 마지막엔 날 도와줬잖아. 그러잖아, 루시. 장소음 씨가 대단했어. 맞아! 그런 건 언제 배운 거야? 모르겠어. 대체 난 누구였을까?
얘들아, 어딜 간 거니? 나 다시 돌아갈래. 오, 드디어 완성인가? 그래, 이 장치로 자네를 사람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 같네. 역시 난 자네를 믿었네. 하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네. 위대한 실험에는 위험도 따르는 법. 난 준비됐네. 정말 괜찮겠나? 그래, 그럼 시작함세. 그래,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박사님 빨려. 자, 가자! 끝난 건가? 어? 이건 성공이야! 아니, 다들 왜 그래? 대체 이게 뭔 꼴이라? 미안하게 됐네. 뭐 하는 거냐? 혹시 이게 가면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 가면 아니야. 원래 가일 박사님 머리는 이보다 훨씬 더 컸다고. 아니, 뭐라고? 가일, 지금은 방법이 없으니 좀 더 연구해 보겠네. 그럼 우리 가볼게요. 괜찮으세요? 다리는 사람이라서 못 버티시나 봐. 이게 뭐야? 아, 그리고 아직 사람 음식은 먹지 말게. 몸은 폐시라서 소화가 안 될 거야. 꼭 사료 챙겨 드세요. 아, 안 돼! 사료는 싫다고! 아, 이게 뭐야? 기운 내요, 박사님. 어? 내 궁! 이런! 괜찮니? 자, 감사합니다. 조심해야지. 갑자기 왜 무슨 일이니? 대물이다! 왜 이러고 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니, 저기 그게 아니야! 저번 또 이놈! 꽉 잡고 있어! 박사님! 박사님? 실험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라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이렇게 생겼어? 야, 박사님! 아이고, 내가 봐도 정말 흉측하구나. 이렇게 살 바엔 확 물에 빠져버릴래! 배고파. 나 일단 뭐 좀 먹고 뛰어들자. 어? 저건 엘리야잖아. 위험해. 어서 도망가세. 안 되겠다. 어서 내 등에 업히게. 네. 이 다리로는 빨리 뛸 수가 없어. 이럴 때 카키의 다리와 날개가 있었더라면. 나도 잡히겠어. 나 다시 돌아갈래. 꽉 잡게!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그만! 됐어. 오늘은 그만 가자. 생각지도 못한 회방꼴이 나타났군. 큰일 날 뻔했구만.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실험은 결국 실패한 거네요. 다시 되돌아온 이유는 연구해보겠지만 오늘 일을 들어보니 이대로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 난 싫어! 다시 돌아갈래! 사랑에 빠진 둘이! 여신 박사님! 어? 아무도 없네? 다들 비켜주게! 무슨 일이지? 회시 아픈가 봐요. 박사님, 맥박이 안 잡혀요. 너무 뚱뚱해서 그래. 저는 너무 높아요. 이런 큰일이군. 괜찮을까요? 이 소리는 이건 상사병이야. 그럼 둘이가 사랑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 둘이 내내 얼루구리가 떠올라서 미칠 것 같으리. 얼루구리한테 고백을 해봐. 그래, 남자답게. 소용없두리. 기루기루기루기루기루. 엄마마. 이렇게 박력 있는 남자 처음 봐. 뭔기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났소리. 에이, 저리 가. 난 돼지한테 관심 없기로. 뭐? 엄마, 나쁜 남자. 더 매력 있다, 우리. 따라오지 마, 기로. 두두리. 그녀가 나처럼 약한 펫을 좋아하지 없두리. 난 이게. 포기하지 마. 너도 강한 펫이 되면 되잖아. 우리가 도와줄게. 두리. 쟤 또 왜 저러냐. 힘내, 둘이! 둘이! 더 빨리, 더 빨리! 아휴!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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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높이! 점프가 낮다고는! 둘이! 꼭 져줘야 돼. 알았기로. 그러니까 둘이가 이기면 고백을 받아주란 거 우리. 재밌네. 알았소리. 경기 시작. 둘이. 둘이. 아, 얀기로. 저 정도로 약한 줄 몰랐기로.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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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이번엔 제발 좀 해봐. 알았기로. 봐주지 않게 둘이. 두리, 이번엔 너무 티났잖아. 대체 내가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는 기로? 얼루구리한테서 벗어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힘내요, 얀기로. 반드시 지고 말겠기로. 그래, 최선을 다해서 지는 거야. 저 뒤로! 우와! 둘이가 이겼다! 이 승리는 그대에게 바치겠드리. 어머, 네가 이렇게 강한 줄 몰랐소리. 축하해, 둘이. 정말 잘 어울린다. 왜 그래, 둘이? 무슨 일 있었어? 난 생일을 맞은 그녀를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더니.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엄마. 감동했어? 저렇게 춤을 잘 추는 펫은 처음 봐. 드디어 내 이상형을 만날 소리. 그래? 안 돼.
그렇게 그녀가 떠나갔더니. 그랬구나. 사랑은 부질없는 것이었더니. 힘내. 우리가 있잖아. 그래. 우리랑 같이 몸이나 떠나자. 고맙더니. 그래. 내 사과를 받아줘. 가끔은 이런 여유도 좋구먼. 박사님! 그거 이쪽으로 차주세요! 아이고 이제 아, 이건가? 옅다! 펼쳐! 시였잖아. 카스. 깜짝이야. 카키가 또 우리 아이를 괴롭혀. 카스. 용서할 수 없다. 카스. 잡아라 카스. 카스. 근데 우리 이렇게 게으름 피워도 될까? 에이, 누가 안다고? 뭐지? 이봐, 아까 이런 사고라고 뭘 이렇게까지? 그것만이 아닌데, 카스. 아니야, 그럼 내가 뭐? 박사님, 괜찮으세요? 너희들 나 좀 구해다오. 걱정 마세요. 그런데 손미도가 아차 루시한테 맡겨놨지. 그걸 또 어디다니면 어떡해.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영원한 원수 카키 거구해라 카스. 박사님 얘도 왜 이래요. 나도 몰라. 운이 좋군. 예. 모가를 돌려줘. 싫은데. 거기서 평생 갇혀 있으라고. 왜 어쩌지. 너희들 우리 좀 도와줘. 친구가 위험해. 안 된다 카스. 카키의 친구를 도와줄 순 없다 카스. 대체 왜 그렇게까지 카키를 싫어하는 거야. 카키족은 옛날부터 우리를 발로 차고 가지고 놀았다 카스. 그 지옥은 절대 잊지 못한다 카스.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그러고 보니 카키가 잘못했네. 뭐라고? 누가를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얘들 비위 좀 맞춰주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나. 사과의 카스 아주 정성껏. 다들 어디로 간 거지? 대체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있던 걸까? 저건 미안합니다. 아무래도 사과로는 화가 안 풀린 카스. 카스 카스. 아, 그럼 어떻게 해야 용서할 텐가. 박사님 불쌍해. 이제 됐나. 이제 한이 풀린 카스. 우리가 도와주게 카스. 너희들 우디와 포비를 어떻게 한 거야? 아이고 없어. 비키지 않으면 너도 혼난다. 뭐야? 얘들아. 야스틴 뭐야? 가시.
정말 멋진 컴퓨 플레이였어. 나도 통쾌 딱 갔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동료가 되지 않을래? 뭐? 맞아, 가을 박사님이랑 멋진 컴퓨가 될 거야. 좋다, 갔어. 아니, 누구 마음대로? 잘 부탁해. 아, 싫어, 난 반대라고.